네, 네트워크 현장 오늘은 제주와 대전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장성규 앵커 전해주시죠. 네, 제주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더없이 힘겹고 쓸쓸한 설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자원봉사자도 줄어 대면 방문도 어렵고 민간의 후원도 크게 줄면서 물품 지원도 예년만 못한 상황입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홀로 사는 71살 김영삼 할아버지 집에 모처럼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설을 앞두고 사회복지사와 복지단체에서 찾아온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적적하게 보냈던 할아버지에겐 반가운 손님들입니다. 아이고, 저기 저 어렵게 사는데 완 찾아와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삼촌! 네, 어서오세요. 네. 잘 계셨지? 69살 강남기 할아버지도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반갑기만 합니다. 바깥 나들이도 쉽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쓸쓸하게 설을 보낼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년 같으면 설 제수용품과 생활물품을 잔뜩 사들고 방문했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화폐로 대신해야 했습니다. 네,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네, 시장에서 뭐 떡이나 뭐 고기 같은 걸 좀 사고요. 제주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8,600여 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독거 노인을 위해 봉사해온 자원봉사자 수는 절반 넘게 줄어버렸습니다. 민간단체의 난방용품이나 식료품 지원도 1년 전보다 30%나 감소했습니다. 방문 돌봄 대신 비대면 돌봄이 더 늘어났고 물품 지원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캠페인 기간만이 아니고 연중적으로 도민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은 더없이 쓸쓸하게 이번 설명절을 맞고 있습니다. JIBS 김현선입니다.